수업을 끝나고 매주 저녁 식사를 제공을 해주십니다. 저 이제 카리나님한테 이제 하는 거 멈추고 달려고 할 것 같아요. 전공 수업은 따로 수강 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서 주영 수업만 저 국내 유일 통신 분야 계약학과 졸업 즉시 삼성전자 입사 차세대 통신학과에 대한 모든 것 저희가 답해드립니다. 무엇이든 물어보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세대 통신학과 23학번 장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세대 통신학과 24학번 새내기 박재형입니다. 저는 원래 계약학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고3 수시 지원 기간에 차세대 통신학과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국내 최고 기업인 삼성전자의 계약학과라는 점, 국내 유일한 통신 분야 관련된 계약학과라는 점, 당시에 신설되어 1기로 입학할 수 있다는 점에 끌려서 국내 최고의 통신 전문가가 되겠다는 포부와 함께 차세대 통신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삼성전자라는 이제 국내 최고 대기업에 지원을 받는다는 점과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고려대학교 소속이라는 점이 저에게는 이제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고민하지 않고 차세대 통신학과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과탐 과목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동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다른 과탐 과목으로 수능을 응시했더라고요. 오히려 과탐 과목보다는 수학 과목에서 미적분이나 확률과 통계를 하고 온 친구들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기하를 선택한 친구가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봐서 오히려 수학 과목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기초통신 설계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어려운 이제 통신 과목들을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재학 때 물리학원, 물리학 투어 같은 이제 수업들을 수강하시면은 아무래도 이러한 전공 수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생기부에 차세대 통신학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담았다기보다는 모체학과인 전기전자공학부 내용들을 많이 위주로 담았던 것 같아요. 코딩, 앱 개발, 그리고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활동을 했던 것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전공 관련 심화 내용을 넣어야 되는 줄 알고 되게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요. 사실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탐구했다라는 이 정도만 돼도 사실 충분해서 부담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차세대 통신학과에서 이제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삼성전자 연구소로 견학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내기들이 이제 고통에 가득 차는 순간 중에 하나가 과장을 받을 때가 아닌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학과의 경우에서는 이제 또 학생들에게 또 무료로 이렇게 나눠준다는 점 역시 정말 이제 좋은 복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MT나 시험기간 간식행사와 같은 학과 행사들의 대부분의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기존에 삼성이 사무실로 사용하던 선학관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학생들이 휴식할 수 있는 학과 공간을 제공해주십니다. 저는 이제 이재용 회장님을 이제 매우 이제 존경하지만 카리나님께서 또 힘들다며 울면서 나와달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카리나님한테 이제 하는 거 멈추고 달려고 할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카리나님 엄청 팬이지만 일단 이재용 회장님의 좋은 소식 먼저 들어보고 혹시나 그 이야기를 카리나님한테 얘기 들었을 때 또 힘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용 회장님한테 가겠습니다. 차세대통신학과 입학해서 삼성전자에 입사하게 되면은 원하는 차 세대 정도는 뽑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나중에 입사해서 정말 이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돈 많이 벌어서 저는 원하는 차 세대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에 남고 싶습니다. 저희 차세대통신학과는 1학년 때는 전공 과목을 듣지 않는 공대 다른 학과들과는 달리 1학년 때부터 전공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는 게 공대 타 학과에서 1학년 때 꼭 듣는 일반 화학이나 일반 물리학 같은 과목이 통신 분야와는 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 차세대통신학과는 해당 과목들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공 수업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어서 학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전공 수업은 모두 저희 학과만을 위해 개설되어 있습니다. 다른 강의와 동일한 내용을 배우더라도 진도나 학습 목표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학과만을 위해 강의를 개설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초통신 하드웨어 수업은 전기전자공학부의 전기회로 수업과 동일하지만 전기회로와 전기회로 실험으로 나눠져 있는 전기전자공학부와 다르게 차세대통신학과의 기초통신 하드웨어 수업에서는 이론 수업과 실험 수업이 둘 다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개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전공 수업은 수강 TO가 저희한테 맞춰져 있어서 수강 신청할 때도 정말 편합니다. 전공 수업은 따로 수강 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서 교양 수업만 적으면 돼서 이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수업은
1학년 때 들은 차세대 통신 세미나 수업인데요. 차세대 통신 세미나 수업은 차세대 통신학과 교수님들과 그 삼성에서 오시는 임직원분들이 통신 관련해서 강연을 해주시는 세미나 수업입니다. 앞으로 배우게 될 통신 관련 전공 내용을 좀 가볍게 미리 다뤄보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이 저녁 시간에 진행되는 수업이라서 그 수업을 끝나고 매주 저녁 식사를 제공을 해주십니다. 샌드위치나 햄버거 같은 간단한 식사이긴 하지만 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게 공짜잖아요. 그 수업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이제 편한 분위기에서 딱딱한 강연을 하는 거라기보다는 또 되게 약간 이제 자세하고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마음에 들 뿐더러 식사 제공을 해주는데 사실 이게 되게 넉넉하게 제공을 해줘가지고 또 그렇게 부담 없이 또 잘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던 기억인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정원이 30명인 정말 소수과라서 단합력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사학번 역시도 이제 23학번처럼 되게 분위기가 많이 이제 단란하고 또 가족 같아요. 이번에 이사학번 MT를 추진하면서 봤는데 저희 학과 이제 29명 정원 중에서 26명이 참석할 정도로 정말 이제 행사 참석률이 정말 높다는 점에서 단합력만큼 이제 고려대학교 최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이제 이사학번은 남학생 18명, 여학생 12명으로 6대4라는 황금성비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반도체 중심의 DS 부문과 DX 부문이 있는데요. 저희 차세대 통신학과 학생들은 졸업 후 DX 부문에 입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MX 사업부, 네트워크 기기를 개발하는 네트워크 사업부, 조금 더 먼 미래를 위해 기술 연구하는 삼성 리서치, 이 세 부문에 입사하게 됩니다. 또 얼마 전에 그 수원 디지털 시티에 견학을 다녀왔는데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제대로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인 삼성 갤럭시를 개발하는 MX 사업부에 가장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재영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네트워크 사업부에 관심이 많이 가요. 네트워크 사업부 이제 부서 특성상 이제 해외 근무가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제 이제 로망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다 보니 네트워크 사업부에 좀 정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차세대 통신학과에 진학한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액 장학금으로 부모님한테 효도할 수 있어서 너무 뿌듯했고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에서 지원을 정말 전폭적으로 해줘서 학교 생활을 정말 편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과 정말 좋으니까 꼭 와주세요. 국내 최고 대학, 국내 최고 학부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고려대학교 차세대 통신학과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학년 때는 이제 곱봉에 차서 낭만 넘치는 새내기 생활을 즐길 수 있고 또 이제 고학년에 올라가서는 취업 부담, 또 취업 걱정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또 학업에만 또 정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좋은 학과인 것 같아요. 미래 이제 2호, 또 26 학번 이제 후배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제 이름과 저의 얼굴을 기억해 주시고 밥약을 걸어주시면 제가 꼭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 밥약 많이 많이 걸어주세요. 차세대 통신학과에 대한 궁금증은 이제 풀리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다음에 소개되었으면 하는 고려대학교 학과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추첨을 통해 이제 고려대학교 굿즈를 드립니다. 무엇이든 물어보고 고!